아버지 집에 함께 갑시다. 함께 갑시다. 내 아버지 집, 내 아버지 집, 내 아버지 집. 함께 갑시다. 내 아버지 집, 참된 사랑 있는 곳.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, 내 아버지 집. 함께 갑시다. 내 아버지 집, 참된 평화 있는 곳. 열류 완순이 내 아버지 집, 내 아버지 집, 내 아버지 집. 열류 완순이 내 아버지 집, 참된 기쁨 있는 곳. 함께 갑시다. 내 아버지 집, 내 아버지 집, 내 아버지 집. 함께 갑시다. 내 아버지 집, 참된 사랑 있는 곳.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, 내 아버지 집. 함께 갑시다. 내 아버지 집, 참된 평화 있는 곳. 멸류 완순해 내 아버지 집, 내 아버지 집, 내 아버지 집. 멸류 완순해 내 아버지 집, 참된 기쁨 있는 곳. 그곳은 참된 평화가 있는 그곳입니다. 아멘. 세상 평화는 달라요. 세상 평화는 어떤 데 일어나는 거 하니, 그저 평안한 데서 평화가 계속 유지되면 평화의 진미를 몰라요. 고통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고통이 멈출 때 고통이 어쨌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요. 세상 평화는 전쟁이 있은 후에 고요 총소리도 멈추고, 싸움 박질도 멈추고, 서로 미워하는 것도 멈추고, 그랬을 때 그게 평화라고 합니다. 그런데 또 그 속에 또 미움이 또 생기면 또 전쟁이 일어나요. 내가 욕심이 생기면 그걸 뺏기 위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요. 그러면 평화가 또 깨지는 거예요. 전쟁과 평화라는 우리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. 때로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. 전쟁이 있은 후에 고요한 그때 그게 평화.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. 다 부서졌어요. 무너졌어요. 그걸 다시 건축해야 됩니다.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. 그런 평화가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그 아름다운 그거 우리는 멸관 쓰게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. 어디서? 아버지 집에서. 내 아버지 집, 내 아버지 집. 멸류관순에 내 아버지 집, 참된 기쁨 있는 곳. 그곳에 함께 갑시다. 함께 갑시다. 내 아버지 집, 내 아버지 집, 내 아버지 집. 함께 갑시다. 내 아버지 집, 참된 사랑 있는 곳.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, 내 아버지 집. 함께 갑시다. 내 아버지 집, 참된 평화 있는 곳. 멸류관순에 내 아버지 집, 내 아버지 집, 내 아버지 집.
멸류관선에 내 아버지 참된 기쁨